줘봐 이거. 이 자식 이것도 뭐야? 아씨 뭔데 이거 갖고 사람 얼굴 툭툭 치고 그래요? 넌 또 뭐냐? 어? 이게 뭐니 얘는? 넌 또 뭐냐? 응. 난 이 노가리 애비다. 이 노가리가 어? 애비 닮아가지고 짱구로 타냐? 어? 아유 이 자식 진짜 아이고. 이 자식. 아 죄송한데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거 왜 이런 주제 얘기 말이야? 소리 없는. 왜 이러지? 이 노가리가 진짜 진짜. 아이고 이 자식. 야 이 자식 해보자 이 자식. 그래. 아 손님이요. 손님이 쳐보세요. 아이고 형님아. 이번만 훈방으로 봐주는 거니까 앞으로 조심해. 알았어? 네. 아휴. 그동안 번 걸로 치료비 물어주고 고맙다. 네 덕분에 이제 핀털털이 됐어, 핀털털. 미안하다. 아 근데 그 자식들 보니까 눈이 뒤집히더라고. 됐어 임마. 내 주제 무슨 전자기타냐 전자기탄. 그래. 네 주제 무슨 전자기타냐. 뭐야 임마? 야 근데 진짜로 전자기타 갖고 싶냐? 그걸 말이라고 해. 아 희진이 무릎 한번 대주가 이렇게 힘드냐. 야 웃기다 정말. 진짜 재밌어 할머니. 눈에 뭐가 다 들어갔나 보다. 아니 희진이는 오늘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 반갑습니다. 그럼 일찍 좀 다. 아니 니들 얼굴이 왜 그래? 아니 뭐 볼싸구니를 못 박았냐? 아니 이 녀석들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경춘 사업하다 깡패라도 만났나 보지? 아, 야야야 뭐해? 동물 건들지 마. 지금 기분 최악이라고. 청춘 사업이 어떻게 날마다 맑음만 있겠냐. 흐린 날도 있고 별은 날도 있겠지. 아니 그러면 동엽이가 요새 바쁜 게 그럼 청춘 사업 때문이란 말이야?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인데요. 우리 선정이가 체육학과 3학년? 네 이 학교 체육과 다닌다고 했어요. 언니 나왔어. 예 선정아 너 또 얘한테 무슨 거짓말 했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언니가 동유비 오빠랑도 사귄다는 거짓말 했지? 뭐가 거짓말이야. 나중에 사귈 수도 있는 거지. 하여튼 너는 입만 열었다 하면 사고야 사고. 아우 속 터져 정말. 그럼 아, 밤마다 동엽이 뭐 하고 다닌 거야? 아이고 꼴 좋다. 괜찮아? 야 신동엽! 동엽아 일어나 임마. 하지마 임마 귀찮아 죽겠어. 너 이거 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짠짠짠짠짠! 응? 이거 전자기타 아니야? 야, 너 이거 어디서 왔어? 선물이야! 내가 널 위해서 구했어 임마. 이야 가만 있어봐. 근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아, 야 설명 나중에 하고 어 일단 가자. 너의 팬들이 기다려 임마. 어. 야, 야 잠깐만 자자. 근데 임마 아, 어디서 난 건 알아야지. 시동가 부수동가 할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그럼 임마 짠짠짠짠짠짠짠. 어 웬일이야. 자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신동혁군이 그 밤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애써 마련한 전자기타의 훌륭한 연주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동엽이 이거 기타 사려고 밤마다 아르바이트 한 거야? 아니 뭐 꼭 그런 거 아니야. 꺼랑. 자, 훌륭한 폼! 자, 폼! 폼? 폼. 일단 진짜 기타 연주는 좀 나중에 차차 들려주기로 하고 그렇지. 오늘은 이 신동엽의 신기 들린 폼! 폼을 보여줄게. 야, 얼른 해 임마. 알았어. 예! 한번 먹어도 쉬운데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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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긴 연습하고 있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명곡을 들려줄 테니까. 응? 야, 됐다. 됐어. 야, 그나저나 너 연습 잘 돼가냐? 무슨 연습? 무슨 연습은 내 무릎 베는 연습. 웃긴 임마. 지금 당장 한번 해볼래? 자, 당장.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아, 이렇게 가서 메꿔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게 따따블루인데, 따따블루. 그러니까, 아, 어서 오세요.